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둘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. 그 또 누가복음에 나오죠. 그 예수님이 그럽니다. 누가 내 오른쪽 왼쪽에 앉느냐는 아버지께서 정하실 일이다.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는 승자가 우위에 서 있는 자가 대접을 받고 아랫사람이 섬겨야 되지만 내 나라는 반대다. 내 나라에서는 잘난 사람이 섬기는 나라다. 이건 우리에게는 말로는 하지만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진리와는 역행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. 이걸 우리 보고 하려는 거죠. 그의 생애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묶이고 저렇게 끌리고 하는 생애를 살면서 할 수 있는 일, 도울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이 하셔서 요한의 보고대로 그가 행한 일을 다 쓰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다 둘 수 없다. 그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. 이 아까 본 요한복음 12장도 그렇지 않았나요?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저들이 믿지 않았다. 그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.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. 너희가 보고 깨달을까 봐 아버지께서 걱정하신다. 그게 뭘까요?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구원인 줄 알까 봐. 우리가 소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인 줄 알까 봐 아버지가 걱정하신다. 그거보다 크다. 걱정 마라. 내가 가는 길을 봐라. 따라와라.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. 그러는 거죠. 어디서든지 할 수 있죠.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. 사람이 보기엔 누가 이웃이었겠느냐?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. 그렇다, 그렇게 해라. 이렇게 되죠. 제사장은 왜 피해 갔을까요? 더 큰 일이 있었겠죠. 레위인도 더 명분 있는 어떤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그게 중요한 대조가 있죠. 어디 가서 구호 사업을 하고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그렇게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.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 매일 그런 기회, 그런 도전이 있다는 거죠. 그럼 멀리 나가서 하지 말고 있다니까요. 우리 가족, 매일 만나는, 늘 출퇴근에 만나는, 늘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보다 큰 명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매일 해야 되는 어떤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.